예, 처음에 어쨌든 바위만 해가지고 조용히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하다가 하다 보니까 부가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명상 홀로 수행만 할수 있도록 경책 같은 것도 필요한 분들한테 다 드리고 정리하자는 그런 의견이, 그런 의견 때문에 예, 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다 이제 스님한테 갈 거예요. 갈 거고,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다 받으신대요. 아, 그럼 전체 요 책, 이쪽에 전부 책들은, 다요? 예, 그리고, 예, 이런 거는 다 받으신대요. 예, 지장경하고, 이런 거는 예, 다, 싹, 여기 있는 거 다? 그건 아니고, 그건 여기 아니고요. 있는 빼놓고 여기 책 전부 다, 저쪽까지 싹. 요거 거의 받는 거죠. 필요한 스님들한테 한번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 싸서. 꺼번에 해가지고, 저기, 그거 할수 있겠어요? 그 흔들릴 건데. 우선 싸보고요. 한번 들어보고요. 참, 딱 싸가지고, 차에. 들어보세요. 됐네요, 이렇게. 괜찮겠어요? 한쪽에 좀 내놓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이게 맞다. 8개. 아, 딱 맞아요? 예, 8개씩. 그래서 이걸 일부러 사신 거예요? 보자기를? 아, 예. 아, 못하라고요? 이거 책 옆에 가쪽으로 착착착 재우고 착착착 그쪽으로 넣으면 안 흔들리겠네. 있는 물건들 택배사서 보낼 때다 보내고요. 싹다 나왔습니다. 이 법당에 있었던 뭐책 같은 거다 나갔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텅 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다 비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아주 깨끗하고 공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예. 고요히 명상하여 자신의 진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선 모든 것에 다 비워진 상태에서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이 더잘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물건들로 가득하면요. 아무래도 명상을 하는데 조금 분심이 들 수도 있고요. 또이 공간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이 에너지 흐름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로 이렇게 텅 비워버리네요. 예. 그냥 그 제가 처음에 바위만 있었을 때그 상태고 그냥 비닐하우스만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틀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조금 내놓기 싫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살아났네요. 예. 여기 난이 있는데, 그냥 원래 흙 있는 상태에서 난을 좀 심었었는데, 지금 난은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다 지금 하나하나 다 비워가고 있고요. 이것도 인등인데 이것도 비우고 있고, 지금은 대종 하나하고, 차 마실 수 있는 찹닭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터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상징물도 다 정리했습니다. 예, 본성에서 봤을 때는 뭐 부처님도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싹 다 정리하면 뭐 여기서 나온 책이 한 트럭 나왔습니다. 예, 책 한 트럭 나왔습니다. 여기 에너지 제로 때문에 전기선 다 빼시는 거죠? 예, 요 장소를 전기 에너지 제로 장소로 해가지고요. 예. 이제 전기 없이 그 자연적인 채광을 짜 않습니까? 예. 그래, 이제 햇빛을 하나의 그러니까 그 전등으로 사용하고요. 예. 그럼 이제 뭐 여기 크게 뭐 전기 쓸 일은 없으니까요. 전기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예. 요 공간을 명상 홀로 이렇게 사용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하다가 목마르면 그 차는 한 잔씩 해야 안 되겠어요? 예, 저쪽에 예. 그래 차탕이 있으니까요. 예. 거기서 차 한 잔 하면서요. 예. 공부도 책도 읽고요. 예.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지에 35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냥.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책하고 뭐 이게 그동안에 대학교 때 동대에다가 한 500권 아니다 500권도 아니구나 한 몇천 권 기증했는데 그렇게 하고 남은 책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언제 이렇게 다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책들은 전부 다 예 고무상 갑니다. 책을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렇게 책장에 꽂고 필요한 사람 보시라고 그랬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쌓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정리할 시간이 뭐 일한다고 없었는데 어쨌든 누가 도와주시는 분 계시니까 하나하나 좀 정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더 하면요. 예. 다 있잖아요. 아주 예. 정리할 것으로. 10월 한 13일까지? 10월 한 13일요? 예. 그 정도면. 10월 13일 날 정리 끝나고 나면은 제가 길이를 이제 도정한 걸 가지고 와서요. 길이를 이제, 예.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다 이제 판매하고요. 길이는 1kg에 10,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예. 하고, 쌀을 아직 말씀이 없으셨는데, 쌀이 요번에 여기도 한 70% 이상이 다 쓰러졌거든요. 저도 이제 요번에 마지막 비가 저 태풍 지나고 나서 쌀이 얼마나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피해를 좀 입었거든요. 한번 말려가지고 잘 도정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건강한 우리 목걸이가 가기를 바라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온 거를 아시고 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려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응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딱 공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심플하게 최소한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흔해요. 책도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이 찍어내고 필요 없이 너무 정말 너무 물건이 홍수인 것 같아요. 물건의 홍수. 책 내용 보면은 사실 볼 것도 없는데 유튜브 하나로서 모든 지식이나 모든 손짓들의 그런 걸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 전문 서적 외에는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생각해보니까 도착했습니다. 도착 2320 그죠? 뒷바꿔치 계속 들어가야 될까요? 어차피 무슨 좀 한번 체크하고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옆으로 대라는 말인가 보다 그죠? 예. 오케이. 책 저기 다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딱저 정리했는데도 그 사이에 뭐 사람들이 갖다 놓고 하면서 책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그거 안 봐지는데 그거 뭐 하려고 꽉 껴안고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습니다. 정리 잘하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하고 경전은 저 의식 속에 모셔놨습니다.